안녕하세요, 피그드로잉입니다. 오늘은 어반스케이 추억을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그리려고 합니다. 운영궁에 왔습니다. 왕궁역에서 바로 갖고 와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잠깐 졸았더니 독립문까지 가가지고 진짜 와 있는 줄 알고 정신없이 왔습니다. 운영궁은 무료예요. 운영궁 여기 흥성대원군에 처소였죠? 10시 해설을 해주네. 나 해설 듣고 제가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나 지금 자, 어디 그리고 계세요? 저기요. 저기 나무하고 저쪽에 있는 건물. 이게 안 맞네. 이게 앞인데 이게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어반 스케치는 실제로 보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편집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진 보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똑같이 그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게 여반 스케치 멋입니다. 일로 갈게요. 선생님은 저쪽 여기 요쪽을 그리시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대로 그리시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우리 기와 배운 걸로 열심히 한번 그리시고 크게 라인 잡아놓고 하시니까 구도도 잡기도 좋고 되게 잘 시작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어디 그리세요? 저쪽. 일단 이거 먼저. 앞에 있는 거부터? 네. 아니면 이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보세요. 크게 보셔가지고 그냥 외곽에 보이는 거를 시선이 흐름대로, 그죠? 그냥 도형으로 선으로 먼저 그려놓고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지금 좋아요. 일단 이거부터 그리고. 저거 문부터? 네, 이거부터 그리고. 전화갈까? 이 선을 못 그리겠어. 그거를 먼저 간단하게 그냥 쭉 그리셔도 돼요. 이게 딱 안 맞아도 되거든요. 안 맞아도 되니까 큰 거를 먼저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양이. 그러면 요거를 먼저 크게 모양을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안을 쪼개 나가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 그냥 편한 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그리시는지 보고 이렇게 부분 하셔도 돼요. 부분. 다 완성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그리시는군요. 어디 그리실 거예요, 어디? 저기요.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언제 오셨었어요, 여기? 그제 네. 지나는 길에 한번 들어서. 네. 미리 오셨었구나. 네, 사진을 찍어갔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려보시고. 제 손이 워낙에 느려가지고. 너무 잘 그리신데요? 정말 감사해요. 네. 그림자 이런 건 절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채찍 넣으시면 되죠. 진짜 잘 그리신데요? 감사해요. 이거 그러면은 오늘 색칠도 출연하실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색칠 안 하고 그냥 물감으로 색을 내도 되지 않아요? 그럼요. 다 돼요, 이거는. 다 돼. 네. 규칙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뒷배경을 너무 잘 해야지 안 그려도 되죠. 그럼요. 많이 그리면 앞에가 죽어요. 자리 잡으셨네요. 연필로 간단하게 스케치 하셨네요.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선생님은 여기를 어디를 그렸는지 이렇게 보고 나중에 그림을 또 보면 또 내가 찍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우시죠? 떨려요? 좀 이따 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은 어디 그리시냐요? 저쪽? 저기 사람들 설명 듣는 것도 그리면 좋겠다. 사람들요? 아니에요. 여기 너무, 나무도 너무 멋있는데요? 좋아요.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생략이 가능하고. 옆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쓰세요, 선생님. 편하게 하세요. 우선 구도 잡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선생님은 강좌 어디서 하세요? 저는 여기저기서 해요. 제가 화실이 따로 없어가지고 불러주는 데는 가요. 이런 강좌는 없으세요? 불러주시면 갑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어디 그리시는 거예요? 요렇게 담까지 그리려고 그랬는데 담이 안 들어갔어요. 담을 보니까 그러면 색깔이 예뻐서 그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위치를 옮기셔도 돼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보고 그리기 때문에 그냥 옮기셔도 돼요. 일단 옮기셔가지고 똑같이 안 그리세요. 그게 멋이에요, 그 스케치는. 그렇더구나. 그렇죠.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다 그것만 포인트로 넣으셔도 돼요. 그래요? 너무 네. 스케치 받지 마시고 좋아하는 거 싹 다 그리시면 돼요. 네.
어디 그리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이런 현대 건물. 아 현대 건물. 현대 건물과 한옥을 같이 콜라보해서 오 너무 좋아요. 제일 처음 제일 우선순위로 둔 게 내가 자리가 편하고 맞아요. 어, 시원한가 그거를 했더니 딱 여기가 나 좋아요. 테이블이 있죠. 이렇게 네. 여기가 제일 많아. 근데 이 암기야가 숲기야에 비해서 너무 넓어져가지고 네, 여기 하나 더 하버릴까 그냥. 그러셔도 되게 촘촘하게 있어서 네, 그렇죠. 그러셔도 되고. 전혀 저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 위에 이거 볼록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만 좀 넣으셔가지고. 이거 아니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디, 어디? 아니네요. 아, 저거, 저거. 네, 아니. 그림을 초벌해서. 이 정도 하셨으면 네. 연필로 하고 또 펜으로 하면 시간이 배로 더 드니까. 이 정도. 저거 동글동글 밑으로 이거 어떻게 표현을 이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아, 저 담벼락 다 그리시려고요? 아니 그냥 그 약간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돼요. 너무 그거를 다 표현하기에는 확대해서 해도 돼요. 한 부분을 다 똑같이 다 안 들어가도 되니까 넣을 수 있는 것만 한번 넣어보세요. 밤에 있는 무늬까지 해서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무늬 그리시는 거. 이야 모습 많이 그리셨네요. 오, 아니요 귀화만 했는데 저기 오. 밑에 두공 입구 한 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할지 아. 엄두가 안 나요. 그러면 조금 가까이서 보고 오셔도 되고 보통은 이렇게 네. Y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쭉쭉 긋다가 지금 여기도 막 실 저기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걷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근데 이거 소나무 입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어떻게 표시 그냥 이렇게 해요? 소나무는 먼저, 먼저 가지를 좀 그리시고 네. 그 다음에 잎을 그리시면 되는데, 잎을 펜으로 다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가지만 그리시고, 요렇게 가지 대충 다 그리셨잖아요. 그러면은 붓펜으로, 초록색으로 솔 가지 있죠. 네.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다 안 줘도. 시도를 하시면 돼요. 예? 시도. 오! 이렇게 오! 좋아요. 예. 아니, 저 기초부터 허구를 한 다음에. 기초? 이거 네. 기초예요. 이거 기초 잘하셨네. 이거를 네. 지금 그리시는데 이제 우리 그때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거 생각나시죠? 네. 약간 여기 숙기야는 좀 위가 쫄록하고 암기야는, 암기야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 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지금 와꾸는 되셨으니까 네.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선생님 손은 빠르시니까 여러 장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하나는 좀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보시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런 거 문살 같은 것도 좀 있는데 문살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시고 나중에 생략을 하시는 거랑 처음부터 아예 다 안 넣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니까 네, 넣어보시고 생략하면 또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어반 스케치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의 모습도 멋있어요. 제가 사진 찍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리고 계시네요. 우와 물감도 많이 갖고 오셨네요. 두 개나 다 새 거다 선생님. 네 짜라고 하셔가지고 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저 나무? 네, 나무랑 뒤에 있는 돌담이랑 아 좋아요. 여기도 이쁠 것 같아. 근데 사진 보고 그러지 마시고 나무 보고 그러세요. 나무 보고 네, 왜냐면 사진은 전체적으로 이게 다 보기 입체감도 좀 덜하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내가 감동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조금 더 강조해서 그리시는 게 더 좋아요. 저랑 있을 때는 한번 실제로 보시고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사진 찍은 거는 집에서 그리시면 되니까. 오, 좋아요.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아니, 계속 하세요, 계속. 너무 빠듯빠듯하게 그리려고 안 하셔도 돼요. 여기 계셨군요. 자, 너무 잘 그리신다. 우와. 제가 이걸 보고 싶어서 몇 바퀴를 돌았어요, 선생님. 되게 여기 속에 계셨어요. 저거 그리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와 멋집니다. 예.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 중간 과정 그리는 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성된 것도 좋은데. 그렇죠. 요즘에 특히 뭐. 아, 우리 선생님 건축을 배우셔서 그런지 확실히. 이야, 진짜 멋있어요. 네. 저는 여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기와를 다 나오긴 해야 되나? 이렇게 해볼까? 세우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여기 좀 단순하죠? 이따가 해설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시 반에 해설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리지? 오랜만에 그리려니까 조금 막막하네. 이렇게 외곽을 먼저 그려줬습니다. 외곽을 그린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거를 그려줘야죠. 때마침 중국인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금 그려봤어요.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다 그리고 이제 모일 거예요. 모여서 그림을 쫙 나열해서 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턱없이 부족해요. 저는 이제 끝나고 또 색깔을 넣어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아, 이거 다 하고 나서 실제 하고 이렇게 보는 거 인증샷 찍어야 되는데. 자, 얼른 다 갖고 오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다 오세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네, 여기다 우선 쫙 나열을 할게요. 자, 여기다 어, 그림 쭉 보세요. 어, 나는 보일 거 없어. 아니. 아, 그런 거 없어요. 빨리 놓으세요. 빨리 놓으세요. 다 쭉. 그렇죠. 그렇죠. 쭉. 아니, 어떻게 해요? 쭉 놓으세요. 어, 야, 너무 이거 지금 되게 짧은 시간인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아우, 이거는 누구세요? 1시간 반 정도에 거쳐서 오, 이분은 누구셔요? 우리 건축학과 선생님. 어, 이거요? 이거? 아니요. 와. 이건 제 거예요, 이거. 자, 쭉 놓으세요. 이거 너무 현대와 다 뭐지? 과거가 아니고 뭐라지? 같이 현재와 과거. 오, 다 멋있어요. 자, 또 우리 선생님 뭐? 유치원 사인. 아니요. 자, 우리 다 오셨나요? 좋아요. 오, 너무 예쁘다. 오, 분위기 너무 좋아요. 호칭이 간다. 컬러가 들어가니까 또 살죠? 아, 네. 네. 오, 두 개나 하셨어요? 이야. 이거 뺄까요? 아니. 뭐를 먼저 하셨어요? 어떤 거를? 이 중에서 어떤 거 먼저 하셨어요? 이거 먼저 했어요. 이거 먼저? 네. 아, 이거 네. 하고 그 다음에. 한 건대로 예쁘고 또 안 한 건 안 한 건대로. 맞아요. 깔끔해 보이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그리셨죠. 우리 다 오셨나? 다 오셨나? 더 웃긴다. 귀엽다. 어, 얘랑 같은 지점이다. 와. 와. 선생님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시간이 끝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 너무 와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가 훨씬 밤 무늬도 다르게 표현하셨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 자,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멘트 한번 해볼까요? 어반 스케치 화이팅 할까요? 자, 어반 스케치 화이팅! 자, 여러분 운영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해설을 들었어요. 구독자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사랑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궁 노안당이에요. 노자가 우리나라 지금은 뭐 노인 뭐 그런 식으로 나이 들고 오래된 거에 쓰지만 옛날에는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분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노안당. 그리고 저 글씨 있죠. 현판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하고 흥성대원군하고 뭐 아, 맞나 모르겠다. 추사체 이종사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들었는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왕이 됐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분의 글씨를 따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었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여기 있죠. 이런 데가 나무로 된 목재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나무가 경복궁 세워지기 2년 전부터 만들어진
운영궁이 때문에 제일 좋은 압록강에 있는 소나무가 이렇게 와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만큼 그 해설자분의 말씀으로는 경복궁에 있는 기둥보다 나무가 이게 더 좋은 거다. 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역사 소설을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문이 낮죠. 여기는 문틀이 높죠. 문지방이. 이거는 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 있어야지 상체만 보이고 하체는 안 보이고 프라이버시를 지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국정을 많이 토론했다고 하는데 이 밑에가 막혀 있죠. 원래는 이게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간첩들이 몰래 와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막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처마 같은 경우는 박지원 선생 아세요? 그분이 뭐 엄청나게 멋진 분이셨네요. 키가 184였대요 그 당시에. 아무튼 중국에 가서 이 처마를 이렇게 배워갖고 오셔가지고 1800년대부터 달았다고 합니다. 이 돌도 보세요. 3층 저기는 노비들이 있던 데는 1층, 여기는 흥성대원군 사랑방 3층. 왕이 지나갈 수 있는 계단이 세 개 있죠? 가운데가 왕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안채로 들어가 보면 네, 여기가 안채입니다. 나중에 여기가 좁아가지고 또 더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일제시대 때 흥성대원군 운영궁에서 뭔가 독립운동이 일어날까봐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일제시대 건물이라고 하네요. 저거를 철거하려다가 덕성여대 그 총장이 그때 돈으로 뭐 몇천억 원을 사용해서 인수해서 살렸다고 합니다. 저기에서 도깨비 촬영을 했다고 하죠?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주말에는 결혼식 대여도 해줍니다. 결혼식장으로 전통 혼례를 치르는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아마도 목욕탕이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곳.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층 저기 앞에 사랑방은 3층이었는데 여기는 2층이죠. 낮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엌. 이 안쪽에 보시면 아궁이가 다 있다고 합니다. 진짜 보존이 잘 돼 있죠? 이게 무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멋진 나라예요. 이 나무 결이 다르죠, 확실히? 반짝반짝 납니다. 궁궐에는 괴석과 멋진 소나무가 같이 있다 그러죠? 요런 돌은 중국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분은 오전에도 봤는데 또 있네요. 세탕 뜨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1호당인데 여기가 그 고종 황제의 어르신 아버님들이 하셨다고 하는데 자, 저기 이자 보이세요? 이자가 올라가 있죠. 위쪽으로. 그 윗분들을 공경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저도 좀 특이했거든요. 왜 저 이자가 왜 하늘에 붙었을까? 공경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불났을 때 물 끓려고 물을 담아놓는 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자, 여기에 물이 가득 담기면 밤에 있잖아요. 이 방에서 보면 별과 달이 저기에 비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풍류를 즐겼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나가다 보면 이렇게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문이 뭘까요? 그렇죠. 여기 뭔가 있는데 자, 서빙고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냉장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문의 집안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사랑방과 안채 뭐 그런 것들이 다 뒤쪽에 이렇게 복도로 연결이 쫙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집은 김앤장?
김현장의 그 사장님 개인 사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네, 아주 멋진 설명을 너무 잘 들었고. 아, 저 기화, 기화에 우리 기화 배웠잖아요. 기화 상단 보시면은 박쥐가 그려져 있거든요. 박쥐가 복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박쥐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건 바로 목이 가득하다. 그럼 저는 맞아. 아, 너무 더운데 빨리 그리고. 아, 이거 이거. 자, 그 아까 그 복도에 보면은 여기 아치형으로 이렇게 통로가 나 있잖아요. 이 무늬가 구름무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홍성대원군은 구름이를 걸어 다녔다, 그런 의미가. 자, 이제 컬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유, 힘들었어요. 땡볕에서 그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오늘 운영궁에 와가지고 수강생 분들하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듣고 그리고 멋진, 예,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린 작품도, 그림도 하나 완성하고, 그래서 너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어우, 더워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